장단만 봐도 5천만 원 나올 수 있는 플레이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유사암 5천만 원 가입이 어디 회사가 되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르륵 토같이 휘리르륵 뿅뿅. 자 일단은 헬스케어 서비스 업계 최대 일반화 5천만원 보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좀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이겠는데요. 확대해서 자 암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얼마요? 5천만원 5천만원 진단금을 드릴게요. 업계의 최대 일반화 보장으로 크고 넓은 보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전망내암, 내암까지 일반암에 포함하여 주기하게 100% 진단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게 하지만 제자리암과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죠? 제자리암과 경계선 종양은 일반암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보호망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갑기, 경제, 대장전망내암,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분류가 된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S생명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유방암이든 아니면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모든 암이 일반암으로 포함이 돼요. C코드든 D코드든 대장 점막내암이 모두 다 일반암에 5천만원 통 크게 드릴게요. 하지만 경계성 종양과 제자리암은 일단은 유사암과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서 가입금에 일반암에 포함이 되지 않고 소급 적용해서 10%밖에 안 나온다. 좀 이상한 보험인가요? 네, 이상한 보험은 아니고요. S생명에서 예전부터 출시가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저 보호망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반암 진단 최고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주기약과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가 특약이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전망시에 일단은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반암 진단시에는 최고 1억까지 주계약 5천만원과 일반암 특약 5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피세포에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기저막까지 침류한 대장전망내암은 제외가 됩니다. 요러고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일반암 보장 범위가 넓어 납입면제 범위도 업계 최고입니다. 요즘에 유사암, 그 다음에 소외감이 1:1이 가입이 안 되고 1:0.5로 가입이 되잖아요. 갑상선암, 유방암, 그리고 대장전망내암, 기타 피부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회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틀어서 이 S생명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통계치에 의하면 20대에서 이제 50대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유방암,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S생명에서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납입면제도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합상장애지급률 80%가 아닌 50%. 손해보험사 성인보험은 80%잖아요. 50% 장애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암 보장 개시 이후에 일반암 진단 시에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신한 헬스케어 암이면 다 암 진단비는 납입 면제가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이 모든 게 대장전망내암을 포함한 일반암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재진단 보장 범위,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 보장 범위 업계 최대 선택 특약 가입제는 계속 받는 암이면 암진단금 특약, 암이면 암 직접 치료 특약, 그리고 상급 종합병실 통원 치료, 아니면 유방, 전립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전망내암까지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이거 글씨가 안 보이네요. 업계 최대 범위로 재진단 보험금,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30년 갱신으로 남성 4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주계약 심플하게 500만원이고요. 밑에 보면 암이면 암진단금 특약,
그래서 5천만 원. 이 두 개 다 30년 갱신이다. 그래서 30년 갱신 100세 만기까지 보장이 되고요. 보험료가 46,830원 나왔어요. 46,830원.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 보호망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자, 정확히 자, 특약 같은 경우 설명해 드릴게요. 특약은 여기 보시면 일단은 암 직접 치료비가 일단은 통원비가 나와 있고요. 25,000원. 암으로 인해서 통원했을 때는 25,000원. 1년 미만 시에는 절반인 12,500원이 나오고요. 그다음 1년 지나면 100% 25,000원이 보장받을 수가 있다. 자, 제자리암 및 경계선 종양 직접 치료비는 이게 아무래도 소외감 유사암이다 보니까 그래서 15,000원 절반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1년 미만 시에는 50% 7,500원 1년 이후에는 15,000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플러스 2대 질병 직접 치료비인데요. 뇌출혈, 뇌경색 진단받고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상급 종합병원 시에 통원 시에는 하루에 25,000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요 두 가지예요. 일단은 일반암, 모든 암인데요. 이 암으로 진단받을 때는 이제 5,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모든 보험사가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S생명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시에 50%가 아닌 20%가 보장이 된다. 근데 1년 이후에는 100%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1년 미만 시에 진단받으면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소외감 진단비예요. 우리가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소외감 아니면 유사암이 갑기, 경제, 대장전망리암이잖아요. 그런데 이 S생명에서는 제자리암과 경계선 종양만 소외감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은 일반암에서 통 크게 5,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년 갱신으로 해드렸는데요. 일단 보험료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6,830원 나왔어요. 30년 만기 갱신형 30년 갱신으로 해서 일단 남성 기준으로 설명드렸고요. 자, 30년보다 15년 갱신이 그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남성 40세 기준으로 15년 갱신으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면 25,565원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30년 갱신을 했을 때는 46,000원 정도. 그런데 15년 갱신했을 때는 25,000원이기 때문에 21,000원이 더 저렴한 2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30년 갱신과 15년 갱신 똑같아요. 하지만 15년 이후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느냐 아니면 30년 이후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느냐 이러한 차입이기 때문에 위에는 똑같아요. 암 통원 시 25,000원 갑상 그 다음에 경계선 종양 제자리암은 15,000원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 5,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 종양과 그 다음에 제자리암은 가입금액의 10%인 500만 원만 지급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남성 30년 갱신과 그 다음에 15년 갱신 25,000원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이런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성 30년 갱신으로 해서 보험료가 일단은 45,495원. 원래는 유방암이나 아니면은 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전망내암이 여성분들이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더 비싸야 되는데 남성은 아까 전에 40세 기준으로 한 46,000원대 했잖아요. 그런데 여성은 45,000원대기 때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거의 1,000원 정도 저렴한 4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일반 똑같이 설명드리면 일반 주계약이 암 통원비 그래서 모든 암에 대해서 통원 시에는 25,000원씩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리암 경계성 용량은 절반이 15,000원으로 지급이 된다. 자, 그리고 일단은 주계약 기본 선택특약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모든 암에 대해서 통크기에 최초 1회 5,0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제자리암
경계손 종량은 얼마 지급된다고요? 여기 금액의 50% 아니에요. 10분의 1, 5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지만 갑상선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은 유방암 모든 암에 대해서는 통 크게 5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년 갱신을 했을 때 45,000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년 갱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아까 30년 갱신이다 보니까 15년 갱신으로 잠시만요. 제가 이거 올려야 되는데 좀 어지럽죠? 이상한 나라 일리스도 아니고. 자, 여기 보면 15년 갱신으로 여성분을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15년 갱신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15년 갱신 39,885원이다. 보험왕님, 남성이랑 여성이랑 30년 갱신은 보험료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남성은 46,000원, 여성은 45,000원. 여성이 1,000원 더 저렴한데 15년 갱신이었을 때는 남성은 25,000원이었어요. 근데 여성은 39,800원. 남성 15년 갱신 25,000원보다 무려 14,000원 정도가 더 비싸다는 거죠. 자, 15년 갱신하든 30년 갱신하든 보장 내용은 똑같은데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갑상선암, 그 다음에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모든 암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부인과 쪽으로 많이 걸리다 보니까 15년 갱신에도 45,000원대 30년 갱신과 15년 갱신 거의 6,000원, 7,00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성분들은 15년 갱신보다 30년 갱신으로 한 6,000원, 7,000원 더 비싸게 해서 30년 갱신으로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남성은 15년 갱신보다 물론 30년 갱신이 좋겠지만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은 15년 갱신에도 그리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